예, 만추, people, person, 니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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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추, 니알마. 우리말로 비속어가 됐습니다. 야 임마, 니알마, 니알마. 자, 만주말에 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밉세이, 몹세이, 뜻은 rice worm, grain eating insect, 곤충, 곤충들인 곤충,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말로 밉세이, 몹세이, 몹쓸놈아, 이런 몹쓸놈, 밉세이, 밉상, 이런 밉상아.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죠. 밉세이, 몹세이. 만주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체로키. R 발음 없습니다, 이거. 체로키. 이거는 서양 애들 발음입니다, 서양 애들. 우리말로 금싸라기 할때그 싸라기입니다. 싸라기, 싸라기. 금싸라기 땅에서 살던 사람이 넘어갔다. 이래서 금싸라기, 금. 우리도 지금 이런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금. 싸라기. 스, 츠 발음 중간쯤. 금싸라기, 금싸라기. 그래서 차라기, 싸라기. 싸라기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싸라기. People, person. 엉이, 엉이. 엉이라고 합니다. 엉이. NG가 들어가 있죠. NG, N 들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Phonetic Sound의 응. 이 발음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가 이 아이누 발음이 뭐냐? 이거 원래 뜻이 뭐냐? 발음을 어떻게 하냐? 아이누. 원래 이렇게 아이누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응유, 응유. 체로키하고 발음 비슷하게 했어요. 이렇게 응유, 응유. 근데 이게 언이 발음을 조금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응유. 이 체로키, 아, 저 아이누 사람들이 좀 발음을 길게 하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이, 엉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언니, 엉이. 체로키는 엉이라고 읽고 아이누는 엉이. 약간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아이누, 지금처럼 우리가 좀 세련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발음은 체로키하고 똑같다. 우리말에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람을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아요, 아요 이러 부릅니다. 아요, 아요, 아요 보래. 어이 보자, 내좀 봐라. 지금은 뭐좀 약간 방건달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디 저 경상도 지역에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런 말을 좀 썼습니다. 자꾸 후배들을 부르거나 조금 친근하게 옆에 사람을 부르거나 할 때, 아요, 아요 이런 말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 통해 12월 달부터 막 한경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 부산으로 이쪽 사람들이 이제 거제도로 많이 내려오면서 이쪽 그 위에 말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그 후손들이 경상도 살면서 이제 이런 아이오, 이쪽 위에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이 쫙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상도 야 임마, 이런 말도 경상도는 그냥 편안하게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후손들이 야 임마, 야 임마. 이 사람아, 이거 보소.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뜻을 잃어버리고 약간 이제 비속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아뇨, 아뇨, 응예. 이런 말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뇨, 응? 이 사람아, 내말좀 들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만주의 밉세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이스 웜. 응? 이 코리안 말한 한국말로 뭐 밉상아 뭐 이런 뜻이죠. 응? 밉세이 다 이게 있습니다. 몹세이, 밉세이, 이 몹쓸놈아, 몹쓸 사람아 다 있습니다. 응? 만주 잉글리시 사전이고. 자, 오늘의 그 아이누가 어디서 왔노? 아이누가 인간, 사람, 인간. Man, a man, a race of people called Ainu.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응? 그 다음에 comrade, 동무, 친구, father, husband. 다 좋은 거다 갖다 썼습니다. Ainu 발음을 체로키로 응, 응,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우리말로 아요, 아요, Ainu English.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05년에 도쿄에서 나온 거네요. 그리고 최근래 2020년 다시 저제 편지 편찬 편간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people 보면 여기 차로키 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이게 아이누예요. 이게 아이누. 응? 이게 아이누라니까요. 엉이. 아이누 사람들은 약간 길게 발음한 것뿐입니다. 차로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살짝 보면은 이거 이 사람들이 재수없게 잘못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도쿄 올림픽 개막식 아이누 춤 공연은 제외키로. 그 일본이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지금 탄압을 받고 지금 춤도 못 저거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다 우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쪽 부족 아이누 사람들이 쭉 여유. 자, 이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